색상을 할 때 그 색감을 없애고자 하는 작업을 이 화이트 밸런스 작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야외에 나갔을 때 우리가 정오에 정오 기준, 아까 데일라이트 기준 12시에서 2시 사이에 촬영할 경우에는 이 화이트 밸런스는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데일라이트 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좀 더 보다 세밀한 원색을 찾고자 한다면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아무리 그 정오에 대해 날씨가 데일라이트 광원을 갖고 있다 해도 태양광의 정확한 색감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점만 아는 것 뿐이지 정확한 색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색감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한 분씩 다 나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라고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1분도 안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날씨에 내가, 날씨가 흐린데? 흐린 날씨 가셔서 내가 촬영하는 공간에 그레이 카드 하나 들고서 피사체한테 잠깐 들고 서 있어봐. 피사체 먼저 찍고 그레이 카드 찍고 찍은 걸 데이터 입력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날씨에 맞는 매우 원색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아침인 낮이든 저녁 낮이든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야외에서는 수시로 그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지 태양은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주면서 색감도 같이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 날씨에서 촬영할 때는 계속 수시로 내가 촬영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촬영했지만 오늘은 성수동에서 촬영했는데 한 2시간 후에 나는 서울 그 신사동 가서 다시 촬영을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신사동 지역에서 또 한번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 실내에서 촬영할 경우에 내가 지금 이런 지속광을 촬영을 할 경우에 동일한 할로겐 하에 촬영하는 경우 계속 이빛으로만 촬영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빛으로만 촬영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데이터를 맞췄잖아요. 그럼 또 맞춰야 될까요? 맞출 필요가 없을까요? 맞출 필요가 없겠죠. 이빛은 움직여주는 빛이 아니라 동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맞춘 빛이 계속되는 동일한 빛이라면 두 번 다시 맞출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날씨에 촬영하고자 한다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가 할로겐에다 촬영을 했지만 내일은 형광등에다 촬영할 거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이 형광등에서 여기 있는 형광등에다 맞췄는데 난 집에 가서 또 형광등에서 촬영한다. 맞춰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맞춰야 되겠죠. 왜냐면 형광등도 사무실에서 쓰는 형광등 색감과 가정집에 있는 색감과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할로겐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빛의 밸런스, 그 밝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밝 색감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저 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맞출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초점자를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초점자? 그레이카드. 그레이카드 촬영할 때 초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냥 화각이 꽉 차게 대신 적정값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적정값을 유지하자는 것은 내가 그 밝기, 빛이 얼마만큼 그 사물에 미치는 그레이카드를 촬영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물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물과 제일 근접해서. 네, 스트로브 쓰기 전에 지금 뭐 무드라이트를 켜놓고서 지금 그레이카드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췄는데 네. 실제적으로 촬영을 할때 되면은 스트로브 빛이 터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스트로브를 갖다 사용할 때는 예비빛에다 그 광을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속광, 할로겐 경우에 지속광, 이건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네. 네. 지속광 하에서만 할로겐 가끔은 제가 봤을 때 플래시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속광 하에서만 맞춰야 됩니다. 빛이 계속 움직이니까. 변화되는 빛에 의해서. 아, 근데 만약에 동일한 빛을 계속 사용한다면 한 번만 맞추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은 야외에서 촬영하는 기준점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로브를 하면은 오토 밸런스 맞춰준다고 하셨다. 그냥 놓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놓고 촬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카키랑 갈색 같은 게 보라색 피나고. 네, 그건 약간 색감이, 카메라 자체에서 빛을 못 잡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톤을 갖다가 약간 포토샵에서 살짝 그 커브스라든지, 네. 그 약간만 조정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색감 못 잡을 때 막 어떤 거 막 많이 움직이면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필요 없이, 색감 조정을 해서 살짝만, 색 밸런스 형식으로 살짝만 움직여주면은 보통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쉬운 작업이라는 거죠.